쌀그 야, 반갑다. 오랜만에 돌아온 시라썰이지요. 오늘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빠르게 말하지. 우리 재석이 땡이 어디 갔어? 재석이 땡이 형 된다! 네! 뚱땡이 퇴치로 변해버렸네! 아! 예, 시작에 앞서 다이어트 근황은 보시다시피 폭마! 몇 키로냐고? 무서워서 측정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. 오랜만에 신화선을 풀 건데 요번 주제는 우리 집 앞에 계속 고양이 밥 주는 갯맘 참교육설이야. 잠깐! 나 고양이 좋아해. 고양이 싫어하지 않아. 실제로 길냥이 데려와서 잘 키우고 있고 그래. 난 무개념 갯맘을 싫어할 뿐이야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그지 같았던 일을 풀어보지. 때는 내가 TV 보면서 코파고 벽에 쓱 묻히고 흐뭇해하고 있을 때 꽝꽝꽝꽝 나가요? 아저씨 안녕하세요. 옆집 박생, 그 고양이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아는데 대문 앞에다가 고양이 통조림만 놓으면 안 되나? 보니까 치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벌레 꼬인다고 싫어해서. 에? 고양이 밥이요? 이거 제가 준 거 아닌데요? 아, 누가 남의 집 앞에다 밥 주고 치우지도 않는 거야? 학생이 준 거 아니었어? 예, 아니에요. 아, 왜 여기다 주는 거지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주택에 사는데 우리 집 대문 앞에 어떤 얼간이 자식이 고양이 밥을 투척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옆집 아저씨가 한마디 하신 거거든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그래, 우리 집 앞에 사료 놓은 거 100번 양보해서, 아니 만번 양보해서. 아니? 내가 왜 양보해야 하지? 생각하니까 또 안 하네. 암튼 양보 못하지만 양보했다 쳐. 근데 먹이 주고 치우지 않는 거는 봐줄 수가 없어! 도대체 왜 안 치워? 당신 집 아니고 우리 집이니까 그럴 거지! 성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! 라고 했지만 며칠 잠잠하더라고? 그래서 뭐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며 지내다가 우리 집 강아지 산책시키려고 나가려니까 이게 뭐야! 아니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니?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이것 때문에 진짜 개빡쳐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씩씩거리면서 장어 덮밥을 먹으며 차분히 이 자식을 어떻게 혼내줄지 생각을 해봤지.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집 앞에다 밥 줄 때 현장에서 검거를 해야 내가 뭘 하든 말든 부시럭 부시럭 쿵크라키 쿵쿵. 저기요 선생님, 저희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죠? 학생이 문 갑자기 열어서 양이들이 놀라서 경계하잖아. 오, 괜찮아. 우리 아기 천사들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. 오이 식구나래 오이 식구나래 뭐이 뀨. 남의 집 앞에서 고양이 밥이나 주는 주제에 뭐해 뀨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내 주먹을 네 얼굴에 꾹이다. 응? 차라. 당신을 폭행죄로 체포합니다. 변호사를 선임할 순 있지만 비만입으로 헬스트레이너부터 선임하십시오. 고양이 밥을 주고 계셨군요. 근데 여기 저희 집인데. 예예. 아유, 우리 미미 예쁘게도 먹는다. 아주머니, 여기 저희 집 앞이라니깐요. 학생, 고양이 키우지? 예? 그쵸? 고양이 키운 사람이 갑갑하게 왜 그래? 우리라도 냥이들 도와줘야지. 아니요, 저희 집 앞에서 밥 주지 마세요. 거기다 치우지지도 않으시고 예의가 아니잖아요. 당신은 고양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! 고양이 밥 주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고양이 키워? 당신 내가 시청에 고발할 거야. 예? 고발이요? 남의 집 앞에서 허락도 안 받고 밥 주시는 분이 고발이요? 이거 당신 집이야? 그럼 제 집이죠. 누구 집이에요? 차가냐고? 당신 여기 집주인이야?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런 걸 왜 물어봐요? 아이고, 자기 집도 아니면서 자기 집 앞에다 주지 말라는 거 봐. 세입자 주제. 이래서 집 한 채 없는 애들은 속이 좁아요 좁아. 삶에 여유가 있어야 동물도 사랑하고 그런 거야, 그치? 이봐요, 지금 집이 있네만의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옵니까? 최대한 말로 좋게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경찰에 신고할게요. 으라이 쨔쨔 놈아, 이런 걸로 경찰에 신고를 하냐? 큰일픈 고양이들 밥 준 걸로 그렇게 살지 마. 신고하지 마, 할 거니까. 어떻게 벌써 경찰이 와? 처음부터 문자로 신고하고 당신 못 도망가게 잡아둔 거죠? 이 요망한! 아주머니, 이분 집 앞에다가 고양이 밥 주셨어요? 안 주셨어요. 아이고, 주시고 당당하기까지 했으면서 경찰 가보 오니까 아니라고 하네. 나 안 했는데? 증거 있어?
사실 제가 아까 몰래 신고하면서 녹음까지 했는데 어디서 발뺌이십니까? 어머, 내 허락도 없이 녹음을 하면 어떡해? 그래, 네가 밤났다. 근데 난 불법 녹음했네. 도진 개찐 아니에요, 경찰관님? 함정이다, 이 녀석아. 녹음 따윈 하지 않았지? 이걸 속아버렸구나. 이 얼간이 빨간 안경. 스스로 자수했으니 깜빵에 쳐 넣어주세요, 경찰관님. 저희가 체포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. 그냥 사과하시고 끝내세요. 민사로 소송 거실 거면 거시면 되고요. 아하, 뭐 이렇게 돼서 굳이 귀찮게 소송은 안 하고 사과를 받았어. 뭐 자기 살라고 한 사과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니 된 거지.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진짜로 우리 집 앞에 고양이 밥을 안 놓더라고. 그래서 뭐 평화롭게 지내다가 어? 그 캣맘은 다른 집에다 밥을 주고 있더라고. 다소 믿기 힘든 사실을 가져왔습니다. 미안하니까 존댓말 좀 쓸게요. 굿, 나는 빌런이다 폐지하게 됐습니다. 진정해! 나도 엄청 생각하고 정한 거야. 사정이 있어. 그 사정은 적자야. 나는 빌런이다는 퀄이 기존보다 더 높아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조회수가 그걸 못 받아쳐줘서 최근 3개의 영상이 전부 적자야! 아니, 일을 하면 할수록 내 통장에서 돈이 우서서서서서 빠져나간다니까? 그래서 견디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폐지하게 됐습니다. 미안합니다. 그랜저를 올리겠습니다! 묵어서 안 되네요. 방금 말은 취소하겠습니다. 이게 실패 이유가 1화, 2화, 3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신규 시청자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안 봐. 그래서 나는 빌런이다 세계관이지만 매화 이어지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참교육춘을 금요일날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. 사이다툰이랑 달라요? 한번 봐봐요. 아, 그리고 오랜만에 내 실화툰이었는데 괜찮았나? 더 원하면 좋아요 좀 눌러봐. 반응 좀 보고 괜찮으면 하나 더 올릴 사건이 생겨서 올려보게. 그럼 즐거웠네. 안녕! 끝!